우체국 금융은요, 우편 저금, 우편 환, 1929년 우편 보험을 실시한 이후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금융창구로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각종 서비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05년, 이때는 뭐 금융기관들이 찾아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으니까 우편을 통해서 돈을 붙여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발전했겠죠. 우체국 금융은 1977년에 농협으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12월에 제정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83년 1월부터 금융사업의 재개와 함께 지금은 이제 국영금융기관이 됐다. 우체국의 금융업무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고시하는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우편환, 우편대체, 그리고 외국환 업무, 체크카드, 펀드 판매, 전자금융서비스 등이 있다. 우체국 예금은 일반은행과 달리 타인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만 있다.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한 차입혹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차입부채는 지지 않아요. 일반 시중은행들은 이런 것까지 해가 가지고 어떻게든 영업을 더 확장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체국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나 긴급지원대상자 등은 포함이 되는데 아동수당을 받는 수급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수급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행복지킴이 통장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선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소외계층과 장기기증희망등록자, 골수기증희망등록자, 이들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을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 정기예금이라고, 이웃하고 같이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그 취지가 아주 흠뻑 묻어나지 않습니까? 여유자금 추가입금과 긴급자금 분할 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으로 만 50세 이상이라고 또 나왔네요. 중년층 고객을 위한 우대이율 및 세무, 보험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은 싱글벙글입니다. 싱글벙글. 우체국 다드림 적금이 있는데요. 주거래 고객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목적으로 각종 이체 실적 보유 고객, 우체국 예금 우수 고객, 장기 거래 등 주거래 이용 실적이 많으면 우대 혜택이 커지는 자유적립식 예금입니다. 우체국 다드림 적금인데 누구에게 다 주겠어요? 주거래 고객에게 다 주겠다. 포스페이 앱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금 또는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지불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경조카드와 함께 경조금을 보내는 거. 이것도 일종의 지불 결제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노인들을 위한 큰 글씨 이체, 외국인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전체 메뉴 영어 모드 전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앱이 미니 앱이에요. 미니 앱은 스마트 뱅킹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잖아요. 그 어플의 기능을 단출하게 그러면서도 노인들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서에서 정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람인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겠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치하면 자기 생명보험이고요. 양자가 각각 다른 사람이다. 예, 그렇게 되면 타인의 생명보험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생명보험도 있고 타인의 생명보험도 있다. 이 표현을 주목해서 정리를 하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생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험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돼요. 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생존보험금이 나오면 보험계약자에게 이게 갑니다. 그 다음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는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보험중개사에게는 예, 요런 이제 권한까지는 주어지지 않고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중개. 그리고요, 어깨동무연금보험은 장애인 부모의 부양능력 악화, 위험 및 장애아동을 고려해서 20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관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연금저축입니다. 이제 연금저축보험인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죠.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살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 원 한도, 초과인 경우에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또는 15%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 납입 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1세 계약 해당일까지 납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의 연간 납입 한도는 연간 총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 주계약의 가입 나이는 최초 계약 0에서 60세, 갱신 계약은 1세부터, 재가입은 5세부터다.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은 1년이고 최초 계약 0세인데 왜 재가입이 5세부터 되냐? 그거는 보장 내용의 변경 주기가 5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갱신 직전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의 실적을 봐가지고요, 차기 보험 기간 1년 동안 보험료의 10%까지를 할인해 준다. 이렇게 빼고 읽으셔도 좋은데요.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계약을 대상으로 갱신일부터 차기 보험기간 1년 동안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할인제도도 적용된다. 그리고 비급여 실손 의료비 특약이 또 있습니다. 갱신 직전에 요율 상대도 판정기간 동안에 비급여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해서 보험료 갱신 시 순보험료의 요율 상대도를 적용해서요. 요율 상대도라는 게 할인을 해줄지 그대로 유지할지 할증 요율을 적용할지를 따로 또 판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급금 대출의 금액은 연금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이내인데 즉시 연금보험 및 우체국 연금보험 1종은 최대 85% 이내로 제한이 되고요.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내인데 실손보험하고 교육보험은 최대 80%까지. 자, 보험료 납입 주기는 연납도 있고요, 6개월 납, 그리고 이제 3개월 납, 월납 이런 것들이 있고 일시납이 있고, 자 이제 이렇게 보험료 납입 주기 잘라서 보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이체는 사전에 자동이체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약 상태가 정상이행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전에 자동이체 약정이 돼야지만 실시간 이체가 되나요? 이거 실시간 이체가 뭐예요? 아, 그럼 내 통장에 있는 돈 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데 뭘 사전에 자동이체 약정이 뭐가 필요해요? 자,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 납입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데 이를 고지의 의무라고 하고 앞에서도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콜링 오프 제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약 철회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청약을 받고 승낙이 될 때까지 30일이 있잖아요. 30일 동안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 승낙이 이 30일이 다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승낙된 날로부터는 15일이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증권을 받았어요. 그렇게 됐으면 15일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약 철회해야 되고 청약일로부터 30일이 또 지나지 않아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겁니다.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대요. 그리고 보장기실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상 지났을 때, 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났을 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에요. 앞에서 이거 1개월하고 3년은 봤는데 보장이 개시된 날이 있어요. 그래서 보장기실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그걸 하나를 더 추가하는 개념으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증권이 되는 거죠. 보험증권.